안녕하세요. 조주기능사 29번째 칵테일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잔은 칵테일 글래스, 기법은 쉐이킹 기법, 재료로는 보드카 1온스, 트리플 색 2분의 1온스, 라임 주스 2분의 1온스, 크랜베리 주스 2분의 1온스가 들어갑니다. 가니시로는 트위스트 레몬피를 해줄 거고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어줍니다. 자, 칠링하고 있는 잔은 한쪽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자, 가장 먼저 보드카 1온스. 트리플색 2분의 1온스. 라임주스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크랜베리 주스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피를 해줍니다. 자, 코스모폴리탄 완성입니다. 자, 코스모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쉐이킹 기법이기 때문에 칠링된 얼음은 항상 음료를 따르기 전에 버려주시고요. 쉐이커의 얼음은 8개에서 10개, 쉐이킹도 8번에서 10번 정도만 간략하게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폴리탄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에서 5개 넣어줍니다. 쪼개 드시고요. 자, 그 다음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어줍니다. 보드카 1온스, 트리플색 2분의 1온스, 라임주스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크랜베리 주스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아주시고 쉐이킹. 자, 칠링이 끝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따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트위스피를 해줍니다. 코스모폴리탄 완성입니다.